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. 야, 나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.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. 내가 당당하게 돈 벌어가지고 손자한테 용돈 많은 주고. 어르신들 그냥 돈 지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? 나한테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성남에 있을 때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말고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소일거리 일자리, 그래서 뭐 개도 활동도 하고 동네 길 앞에 휴지도 한 시간 반 줍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소일거리 일자리 사업을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. 야, 나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.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. 며느리의 눈치 안 보고 야 용돈 2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괜히 딴 거 가지고 가정 집안 분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10만 원이라도 보니까 자기 용돈 다 쓰고 며느리한테 반찬값도 조금 주고 손자들한테 과자값도 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. 그리고 일하러 달리니까 집안에 하루 종일 앉아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준비 한 시간 해가지고 나가서 한 시간 일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건강에 좋더라.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. 10만 원은 너무 좋고 그건 성남시장 때 하는 거니까 이제 대통령식이나 되면 액수는 올려서 일자리 수를 늘리자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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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현재 노인 일자리가 80만 개인데 이거 140만 개로 확실하게 늘려놓겠습니다, 여러분. 이재명!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은 가기 싫어하세요. 근데 혼자 사시기는 어려워요, 그렇죠?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오손도손 모여 살 수 있게 공유주택 그런 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훨씬 싸요. 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이런 것보다 사실은 훨씬 쌉니다. 어디 마을회관 이런데 경로당을 조금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요. 거기에 한 다섯 명, 열 명이 살면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집에 가고. 옆방하고 싸우고 이런 집에 가고 그냥. 밥은 같이 해 먹고, 낮에 고스톱도 좀 치고, 이렇게 행복하게 비용을 줄여가면서 또 의료 보건 관리도 쉽지 않습니까? 집집마다 지금 다 찾아가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공주주택 공급하고 또 어르신들이 딱 맞는 내가 지금 평생 집 30평짜리 가지고 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30평 청소하기도 어려워요. 규모를 줄여서 소규모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르신 전용 주택, 맞춤형 주택도 만들어서 공급하겠습니다, 여러분.